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비유를 말씀하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열 명의 종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그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자를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이 주신 1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약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열 문화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가질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외치던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을 전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했던 분이셨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상상은 했고 그것을 기대는 했지만 이것을 직접 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 특별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것을 전할 때에 광야에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찾아 나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A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A가 아닌 A-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B라고 이야기했는데 B-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복음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계속적으로 오해하는 이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준비한 것과 너무나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준비한 것을 꺼내기도 전에 그것을 덮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방법을 들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죠.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진기는 사진을 찍을 때 사물을, 현장을, 현상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렇게 믿고 싶죠. 근데 사실 사진도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찍었느냐에 따라서, 어느 각도에 따라 찍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카메라의 기종으로 찍었느냐에 따라서 색감이 다르고 구도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보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진리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끊임없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절대 예외가 아니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의 집에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지 못했고 그의 집에 머무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실 이 삭개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은 인간의 기준이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대로 행해짐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이 말씀에 적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세상의 어떤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세리장으로 일하는 삭개오는, 세무관으로 일하는 삭개오는 구원과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기준을, 원리와 원칙을 철저히 깨부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오늘의 문화의 비유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시작. 문화 비유를 말씀하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열 명의 종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하게 했다. 삭개오의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 성경,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개역개정 성경 가운데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고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내 눈앞에서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당장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이제 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하기만 하면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는 다 썩을 것이 될 것이다, 이제 다 무너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문화의 비유는 조금 생소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귀족이 자신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자신들의 10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준비했다가 이 한 문화씩 그 열 종에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사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 합쳐진 것이 한 문화였습니다. 한 달란트는 이것이 60개가 더해야지만이 한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달란트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 비교해보면 사실 적은 액수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100일을 석 달을 일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한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고 귀족이 떠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나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사람을 또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귀족이 결국에는 왕위를 받아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금이 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드라마였다면 아메호사 출도요 하면서 돌아와서 자신을 반대했던 자들, 자신을 깔보았던 자들, 자신을 어떻게 힘들게 했던 자들을 모두 다 끌어모아서 처단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 귀족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고요.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그 귀족의 관심이 아니었고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문화를 나누어 주었던,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 맡겨두고 떠났던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죠. 귀족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아우리치를 하다 보면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시기할 정도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초라해질 정도로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울리치를 많이 다니지만 볼 때마다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럴 줄은 몰랐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온몸을 불살라서 남아있는 자신의 영혼을 불살라서 아울리치를 진행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문화는 조금 다른 것이죠. 달란트를 비유로 하면 달란트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남겼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겼어요. 그런데 오늘 달란트의 비유와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비유인 이 문화의 비유는 동일한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10개를 주고 누구는 5개를 주고 누구는 1개를 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1개씩을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들었을까? 우리 한번 15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번갈아 가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다섯 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10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귀족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이 문화를 준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고자 그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주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10개의 고을을,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도록 하겠다. 두 번째 종 역시 와서 주님, 제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5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화를 가지고 왔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긴 것이 없죠. 수건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 이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 참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님은 무서웠어. 주인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분이 바로 주인님이시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바로 주인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이것을 내가 장사하지 못하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은 욕심 많은 존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종은 귀족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10문화를 벌어들였던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 정말 웃겨요. 주는 것을 보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10문화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는 제대로 한 문화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으면서 그 자신의 것을 10문화를 벌어들였던 사람에게 줄 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란트와는 조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는 많이 가졌던 사람은 많이 벌고 조금 적게 가졌던 사람은 적게 벌었어요. 그리고 아예 적게 가져갔던 사람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놓았던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문화의 비유는 동일하게 가져갔는데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조금 적게 가지고 온 사람, 아예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기에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기에 가진 달란트들 있죠. 누구는 언어적인 달란트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문화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지능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신체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문화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문화,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하나씩 다 줬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모, 재물, 명예, 학식, 여러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달란트는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문화를 이야기했을까? 왜 문화를 이야기했을까? 또 이 귀족이었던 이 주인은 왜 종들에게 각기 다 다른 어떤 사업 수완이 있을 것인데 왜 동일하게 한 문화를 주고 갔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세상에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달란트가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와 동일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수많은 믿음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통일하게.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서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다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누구는 부족하니까 적게 주고 누구는 대단하니까 많이 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적게 준비했고 나는 끼가 없어서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이렇게 앞에서 그동안의 아울리치를 통해서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선보이죠. 근데 이것이 학예회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간 사람이건 아울리치를 가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박수치고 함께 아멘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같은 한 문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돈을 내놔라. 10문화를 내놔라. 5문화를 내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 와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태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 그들의 충성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10개를 내놓아라, 5개를 내놓아라. 우리에게 결과를 추궁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를 믿고 따랐는지,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충성, 충자 혹시 쓰실 줄 아십니까? 입구자가 있고요. 마음심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길게 하나가 들어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 충성, 충자를 볼 때마다 내 입술과 입구니까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못 박혀 있는지를 늘 봅니다. 그냥 말장난 같고 그냥 워드플레이 같지만 그거를 볼 때마다 그것을 느껴요. 나는 과연 충성된 종인가? 때로는 아울리치를 가고 사역을 할 때, 양육을 할 때 결과물들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 아울리치 팀들은 몇 명이 왔다. 우리 아울리치 팀들은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선사해 주었다. 사역을 할 때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양육을 할 때 우리의 수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고 우리의 순원들은 얼마나 변화가 있었고 내 수는 얼마나 부흥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10명의 순을 받아서 20명을 만들었는지 100명을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과연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켰는가를 먼저 물어보신다면, 10문화 남겼는데 여러분 10골의 권세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5문화 남겼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물이 있으니까 5개 골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과물을 남기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있고 원리와 원칙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너의 충성된 마음을 본다. 태도를 본다. 너의 모습을 본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울렛 팀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300명이 왔든 500명이 왔든 그게 아니라 단 3명을 앉혀놓고라도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면 그것으로 나는 너에게 10골의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과물을 봅니다. 세상은 그냥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냥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이만큼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헌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주와 함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봤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원리와 원칙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다 주었다. 나를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하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